일요일 오후 한 농가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뭔가를 하고 있다. 닭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매달고 있는 이들은 투게, 닭싸움을 준비 중이다. 닭싸움은 쿠바 농민들이 즐기는 주말 스포츠다. 드디어 시작. 생각보다 승부가 빨리 기울었다. 양쪽 집 아들의 표정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승패는 너무 일찍 갈렸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이었다. 패자의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의 교훈. 영원한 승자는 없다. 투게 첫 승리 기념으로 엘랄라 씨가 잔치를 벌였다. 쿠바에선 잔치를 할 때 돼지를 잡아 통째로 바비큐를 한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악기를 들고 나와 즉석 공연을 한다. 한 꼬마가 대뜸 음악에 몸을 맡긴다. 아직 어리지만 그에게도 쿠바의 피가 흐르나 보다. 쿠바 사람들에게 춤과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생활이자 전통이다. 어려서부터 가족과 이웃들을 어깨 너머로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춤과 음악을 익혀가는 것이다. 돼지 바비큐에 토마토와 상추, 파치 들어간 밥은 쿠바를 대표하는 전통 식단이다. 배가 부르자 즉흥 농민 가요가 이어진다.
유쾌하고 행복하고 덩달아 순수해지는 식사였다.